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밖에 나왔습니다. 남쪽에는 너무나 화창한 지금 봄날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수국이 가지만 항상하게 이렇게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수국은 가지치기를 1년에 두 번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꽃이 지고 6월 말에 7월 초에 꽃눈이 분화되기 전에 가지를 자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또 봄이 되면 이렇게 많은 가지가 올라왔을 때이 가지를 치주지 않으면 튼튼하고 이쁜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지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를 칠 수국은 앞에 보이는 이 수국인데, 이 수국을 한번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대로 그대로 둔다면 큰 이쁜 꽃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국을 가지를 한번 치보겠는데, 벌써 막 잎눈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 가지를 치고 또이 가지를 삽목도 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지금 다 눈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겨울에 많이 춥지 않았는지 냉해 피해를 입지 않았는 것 같아요. 전부 눈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좀 아까워서 가지를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지를 치지 않고 이대로 둔다면 제가 지난 여름에도 보았는데 너무나 많이 처져 가지고 좀 보기가 안타까웠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쳐줘야 될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이렇게 땅에 쭉 늘어난 가지, 이런 가지는 1차적으로 쳐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꽃이 피면 이 꽃은 길에 완전 이쪽에서 꽃을 피우게 되죠. 또 그리고 이 가지를 보면 역주행 가지예요.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자, 이 가지는 땅에도 늘어났지만 역주행 가지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쪽이 부딪히지 않게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간 이런 역주행 가지는 잘라줘야 합니다. 얘는 땅에도 걸리고 역주행이에요. 이런 아이를 잘라주고, 땅으로 내려온 이런 가지들은 좀 자를게요. 이쪽도 땅에 걸리고, 이쪽도 이게 묵은 가지가 되어가지고 가지가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이쪽 보세요. 이쪽 보면 완전히 땅에 붙어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잘라줘야 합니다. 이쪽 바르고, 밑에서 벌써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뿌리가 내리면서 벌써 희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를 잘라가지고 심으면 바로 얘들은 살죠. 그래서 또 하나 삽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뿌리를 내린 수국을 희무지 삽목법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은 여기 안에서 자르지 않고 요 밑에 부분만 자를게요. 조금 밑으로 이제 걸리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밑으로 땅에 누운 가지들은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이제 밑에 부분은 잘랐는데, 이제 안에 들어와서 좀 복잡한 부분을 제가 자르려고 해요. 복잡한 부분에 와서 여기에 보니까 아주 굵은 이 목대가, 아니 이게 또 역주행 가지예요. 이렇게 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 역주행 가지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잡하지 않으면은 많이 정리는 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역주행 가지라든지 복잡한 쪽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튼튼하고 굵은 목대를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아이.
아우, 시원하다. 아, 이수국에서 나온 가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많은 가지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튼튼한 큰 꽃을 보기가 어렵겠죠. 자, 대충 제가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여기까지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른 삽수는 또 삽목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삽목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자르고 보니까 희무지를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다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땅에 이렇게 묻혀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삽목법을 희무지 삽목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심으면 됩니다. 흙에다가. 그럼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그대로 이렇게 심으면 되죠. 이건 바로 하나 삽수가 나왔고 이게 잎눈이 올라왔기 때문에 눈을 남기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어느 정도 밑에는 잘라버리고 이 정도 자르고 제가 어차피 오아시스에 꽂을 거라서 이렇게 잘라내고 바로 잎눈 위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하나의 삽수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꽂으면 삽목이 되는 거예요. 삽목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꽃님들이 4월, 5월은 굉장히 바빠지죠. 삽목도 해야 되죠. 분갈이도 해야 되고 가지도 쳐야 되고 그래서 봄은 정말 꽃님들한테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수국 가지 치는 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꽃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제 수국 삽목의 시작입니다. 올해 삽목 많이 하셔서 수국 이쁜 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